지난 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동두천시 생현동 소재 현충탑에서 제60회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우리시 보건소에서도 메르스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자유수호 평화박물관에서 전쟁 유물 특별전이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둘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동두천시 생현동 소재 현충탑에서 제60회 현충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6일 제60회 현충일 추념식이 거행됐습니다. 추념 행사는 순국 선열에 대한 헌화 및 헌신낭독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제28사단 군악대의 애국가 합창 등 행사가 40여 분간 거행됐습니다. 오세창 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선현들의 고귀한 헌신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민족의 융성을 위한 제 다짐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 및 해당 지자체가 메르스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메르스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동두천시도 메르스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보건소는 노인정 및 어린이집 등 손세정제 1,500개 보급과 메르스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그 공기로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스 환자와 직접 접촉에 의한 전염이므로 시민들께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동두천에는 현재 환자나 의심 환자가 전혀 없습니다. 생활에 안심하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하므로 손 씻기라든지 기침할 때 기침 예절을 지켜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고열 등으로 메르스 증상이 의심된다면 인근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이나 의정부 의료원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동두천시 자유수호 평화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전쟁 유물의 특별전이 개최됐습니다. 소요산 국민관광진에 위치한 자유수호 평화박물관에서 오는 30일까지 네 번째 기획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기획전시회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전쟁 유물 중 공개하지 않았던 30점을 박물관 1층 로비에 특별 전시합니다.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로 참전 군인의 숭고한 정신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가 소개되는 이번 전시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